예상했던 대로 조국 신당이 등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후퇴시킨 장본인입니다. 지금은 검찰의 힘을 줄여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검찰 특수부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로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수수사는 잘하고 있으니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사태가 나고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내로남불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검찰의 정치화가 극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인사에서 소위 윤석열 사단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당시 검사들이 정치권과 또 조국 민정수석 주위에 줄을 대러 다니던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생기면서는 친윤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반윤 검사들을 등용했습니다. 검찰 내에 궁중암투가 따로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검사들이 지금 정치권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고 다른 검사들도 이번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정말로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정권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누르고 갈라치게 하는 정치를 본격화했다는 것입니다. 저토록 정반대로 가는 정책을 펴면서도 자신들의 말에 반대하면 친일파, 기득권, 토착외구로 몰아붙이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주류가 아니라고 탄압하는 민주당 수박공세의 출발점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공수처 설립 때 당면대로 투표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고 탈당한 제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모인 개혁신당은 달라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것이 정치 변화, 나아가서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는 정공법입니다. 아울러 그런 방법만이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이견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나가는 길입니다.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